시청하겠다. 오늘은 백 이스케이프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백 이스케이프는 여기 옆에 저와 파트너로 같이 훈련하고 있는 이창원 선수의 허틀 관련 체계를 참 많이 영향을 받고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정말로 허틀 이스케이프를 다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창원 형님을 따로 이렇게 여기 모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테크닉 설명을.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제 체계를. 자, 이제 두 번째 경로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경로는 퍼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 맨 처음으로 상대가 목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목 방어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목 방어하는 방법은 그립부터 보여드릴게요. 상대는 내 목빗을 잡고 이렇게 당길 거예요.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당겨지죠? 그렇죠? 근데 제가 팔꿈치를 잡았어요. 뒤를. 이렇게. 그러면 초크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초크에 대한 상대가 부담이 매우 강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잡아주고 반대손도 손기 잡아서 완전히 초크를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더 제가 더 안전해지는 방법은 목 시선 방향도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상대가 저를 조를 거예요. 근데 제가 왼쪽으로 쳐다보면 많이 졸라지죠? 근데 오른쪽으로 쳐다보면 졸라보세요. 많이 안 졸라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쳐다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공간이 있죠. 이 공간 사이에 턱을 닫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팔꿈치랑 손기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자, 팩 잡혔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 잡힌 방향으로 쓰러질 거예요. 됐죠? 그럼 일단 이 상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싸움을 할 건데 다리는 여기 바깥 방향을 뜯을 거예요. 뜯을 때 잡는 방향은 여기를 이렇게 잡을 건데 그냥 잡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멀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항상 해줘야 돼요. 내 다리 들어올리기. 이렇게. 그러면은 다리를 올리고 여기를 잡고 다리 일자로 펴서 빼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 다시 잡기 때문에 그래서 빼고 다시 올려서 방어할 거예요. 상대가 못 잡죠. 됐죠? 팔꿈치 잡고 있는 건 유지를 하고요. 이 상태 그대로 견제를 하면서 무릎을 꼬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손이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계속 일로 쫓아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계속 쳐줘야 돼요. 이렇게 견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 잘 보세요. 제 어깨가 지금 매트에 있어요. 그리고 제 어깨보다 등 위에 상대의 가슴이 있어요. 그쵸? 이거는 상대가 위고 제가 아래예요. 그러면 상대가 등을 잡은 포지션이죠. 여전히. 그쵸?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상대가 위에요. 근데 제가 하나의 동작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손을 매트에 대고 반대 다리를 매트에 대고 그러면은 제 이쪽 어깨를 띄울 수 있어요. 손만 들 수 있어요. 들어서 상대 가슴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미묘한 차이가 지금 생겼는데 이 하나로 잘 보세요. 제가 위고 상대가 아래예요. 달라졌죠? 그쵸? 이제는 상대는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제 압박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계속 쫓아오면서 등이고요. 저는 이걸로 올려서 상대 몸 위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깨를 축으로 돌려서 겨드랑이를 하면은 자, 이 자세가 왔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일어나지 말고 하나, 둘, 이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탑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동작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무릎 꿇고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 둘, 오른쪽으로 갔죠? 다리 들고 잡고 빼고 다시 방어. 그 다음에 왔으면 견제하고 준비됐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하고 막다.